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형님 때는 많이 없었죠. 그렇게 막 처음에는 뭐 기현이 형 나가 있었고 종국이 형은 페널티 계셨었고 그 내가 영국 맨유 가고 그 다음에 영표 형이 또 토트넘을 왔으니까 맞네 맞네. 요즘에 진짜 유럽으로 진출한 선수들이 진짜 엄청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지. 요즘에 이제 좀 낮은 리그에도 선수들이 많이 좀 가 있는 편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후배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해버지시잖아요. 해버지란 별명은 마음에 드세요, 근데? 그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한국에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이 그렇죠. 뭐 없었던 네. 건 아니어서 꼭 내가 먼저 뭐 문을 열었다 하면은 뭐 차범 감독님이 먼저 가서 예전에 열어놓은 길을 그렇죠. 서서히 다치고 있었던 거를 다시 붙잡은 거죠. 닫지 마! 닫지 마! 닫지 말아줘! 닫지 마. 처음에 일본에 계시다가 아인트벤 갔다가 이제 넘어가신 거잖아요. 영국까지는 그렇게 넘어갔지. 아인토벤은 히딩 감독님이 그냥 바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인토벤? 히딩 감독님이 이제 원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가게 됐지.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가면은. 뭐 이제 유럽에 대한 무섭다기보다는 한국 선수가 이제 최근에 진출해서 뭐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지. 여기서는 안 되는 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좀 감내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히딩크 감독님이 이제 부르신다라는 게 컸지. 이제 어쨌든 대표팀에서 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오라라는 신호는 이제 거기서도 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오라 그러겠지. 뭐. 통하지도 않는 선수를 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행님이 그때 가졌던 그런 고민들이 요새 가는 선수들도 비슷한 그런 고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갔을 때보다 더 크게 가질 수도 있지. 왜냐면 나는 나를 아는 감독이 데려간 상황이었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감독이 알긴 알겠지만 지도를 해본 건 아니니까 또 가서 적응하는 거에 따라서 결국 용병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결국 거기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경기에 나설 수가 없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오히려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맨유 갈 때는 그럼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버거슨 감독님이 전화했어도 감독님 나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약간 아씨 맨유 그거는 또 달랐지.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유럽에 대한 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컸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국 가장 중요했던 건 맨유라는 팀의 위상? 어쨌든 세계 최고의 클럽이니까 그쵸.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도 뭐 가면 뭐 경기 못 뛴다 왜 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수 면면이 맞죠. 달랐으니까 너무 쟁쟁한 선수들이 다 있었죠. 그때. 근데 뭐 모르잖아 안 가보면. 그러니까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지. 세계 최고의 선수들하고 경쟁을 해보고 배우고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많은 거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이제 다른 팀 가야지. 그러면은 이미 사실 그 시즌 전부터 버거슨 감독님이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건가 그러면? 버거슨 감독이 날 본 건 리옹하고 8강전. 애시안 보러 왔다가 나도 어떻게 본 거지. 쟤는 뭐지? 약간 이렇게 된 거네. 그렇지.